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요, 한평생 합죽선을 만들어 오신 선저장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얼마 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김동식 선저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첫 번째는 좀 멍멍하니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보니 중요 쪽으로 참 이렇게 해서 그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또 그 합죽선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2007년에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제10호로 네. 또 지정은 받으셨던데 네. 합죽선 만들어 오신 지는 꽤 오래 되셨다고요. 60년 가까이. 제가 이제 56년도 예. 이게 50년 1956년도부터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제 당시 나이는 14세 때 이제 이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희 외갓집이 이제 부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한 동기가 네. 됐습니다. 이제 부채 만드는 사람은 이제 선자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선자장 하면? 예, 선자장은 그 부채의 기술 또 기능 모든 종합적인 그 부채를 잘 만들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선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채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태극선이다. 또 그렇죠. 뭐. 부채 종류는 이제 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예, 단선과 접선. 이게 접선이라고 이제 합죽선을 말하는데요. 예, 단선은 이제 자루를 이렇게 달려서 만든 부채고. 단선. 네, 단선. 네. 그리고 이제 합죽선은 그 줄부채,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하는 이 부채를 갖다 이제 합죽선으로 이제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네. 부채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 김동식 선자장님은 합죽선을 네네. 한평생 이제 만들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분이 없었습니까? 이 선자장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죠. 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제 위에 쉽게 얘기해서 선배 되시는 분들이 네. 문화재 선생님들이 한 세 분 계셨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만들어 멋지겠는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간담회에 가가지고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중요 문화재를 만들려면 어떻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류를 좀 첨작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하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 4년 걸렸다면서요. 꼼꼼하게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받기 위해서. 그러죠. 네. 이제 그게 상당히 서류 만드는 데 어렵습니다. 그게. 아, 예. 그냥 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죠. 그러죠. 네. 그게 그 만드는 공정이 뭐 그 내가 해왔던 그 전통 방식 그대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뭐 그 기술도 거기에 또 이제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 문화재도 어려웠었지만은 네. 참 중요 무형 문화재는 국가에서 뽑는 문화재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 무형 문화재 받은 이후로 8년 만에 이제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죠. 태어나신 곳이 인운동 가재미 마을 그런 마을이 있었나요? 부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던 마을이라면서요. 그러죠. 그게 그 저는 이제 그 가재미 마을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예. 거기서 약 한 56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부채 일만 쉽게 해서 한 4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왔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불우한 일로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그 내 고향을 떠나왔는데 거기에는 부채 만드시는 장인들이 단선과 합죽선 합쳐서 약 한 30호 정도 네. 이렇게 부채를 만드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도 좀 그러면은 남아 있나요? 그 흔적들이. 거기에 흔적들이 이제 그 아버지나 아버지빨 되는 분들,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그랬겠죠. 예, 예. 네. 그 이제 아들내들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때부터 우리 나이 비슷한 그 선후배
이런 분들이 좀 하는 분이 몇 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삼촌께서 부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장인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외할아버지께서도. 아, 이제 외할아버지 예, 네. 부채를 그분은 이제 고종왕제 임금님한테 진상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 가지고 네. 부채를 아주 타고나게 만들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김동식 선사장님 13살, 14살 때 만드는 모습 보고 어떻게 잘 만든다고 하시던가요? 이게 첫 번에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네. 조금 이제 어설펐겠지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한 1년 지내서 한 2년 되니까 이 칼질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아, 너 솜씨가 있다. 한번 배워봐라. 열심히 해가지고 네. 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싹을 좀 보셨겠네요. 아, 앞으로 이 길로 가도 되겠다 하고. 예. 잘 또 이 가업이긴 하지만 안 시키려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 타고났나 봐요. 이제 그 솜씨가.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나이가 어려서도 조금 재미있게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즐기면서. 예.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시에 그 부채 만드는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 그 모습이 눈에 지금도 선하세요? 아, 그러죠.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이게 좀 파트별로 나눠 있었다면서요, 예전에는. 네, 그러죠. 이제 그 만드는 공정을 하시는 그 외삼촌들께서는 이 살 깎는 작업하시는 외삼촌, 그 외삼촌이 이제 셋째 외삼촌인데 네. 아주 그분은 그 살 깎는 것을 보면 솜씨가 따라갈 수 없는 솜씨 이렇게 뽐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삼촌의 실계에서 그 좀 솜씨를 한번 따라 볼까 하고 해봤는데 그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냅니다. 제가 지금 흉내를 내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 볼 때마다 당신은 무슨 칼질하는데 힘이 안 드냐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불필요한 힘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죠, 그러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힘이 많이 들죠. 살 깎는데 힘이 많이 드는데도 이제 남이 볼 적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게 하니까. 뭐 수월하게 깎는 것 같이 보이니까 뭐 그냥 힘이 안 드는 일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외삼촌의 그 기술을 조금 배우지 않았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뭐 백문이 분열 의견이다고 이제 네. 우리 김동식 선사장께서 만든 직접 이 합죽선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 왜 예. 보면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촥촥 피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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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화면에 좀 잘 좀 볼 수 있게. 아, 문양이 참 예쁩니다. 예, 예, 예. 이 합죽선인데요. 네네. 합죽선도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살들이죠. 부채살. 예, 예. 부채살. 예. 예. 요게 이제 그림이 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걸 낙죽이라고 그래요. 낙죽. 예, 예. 예. 어떤 문양이죠? 그것은. 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게 매화 반쪽. 네. 쪽매화라고 그래요. 쪽매화 문양이라고 그래요. 네. 예, 예. 온전하게 매화가 그려져 있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예, 반절 그려서, 예.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이제 이게 프린트가 아니라 일일이 다 낙죽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인두 같은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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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크기라든지 이게 다 비슷하네요? 이제 그게 전문적으로 시켜서 낙죽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그리는 거 보면은 아주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이 네.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고르면서 예예예. 예, 예. 근데 직접 예. 하나하나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조금 이 낙죽에 대해서 좀 설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고급화된 부채 같은 것은 좀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네. 예, 보통 시중 나가는 것은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문양은 어떤 것들을 우리 선조들이 많이 새기든가요? 낙죽을. 대개 보면은 그 박쥐 문양. 박쥐요? 예, 예. 어, 좀 꺼림직한데요, 박쥐는. 예, 박쥐는 그게 이제 그 복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설을 보면은 의외네요. 예, 네. 예, 복을 갖다 준다 그러고 참 애군을 막아 준다.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우리가 좀 이것저것 좀 뜯어보고 그러면 옛날에 왕실에서 사용했던 네. 그 물품 같은 걸 보면은 그 박쥐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 벽에 모서리가나 또 그 왕비들을 쉽게 해서 그 놀이기 같은 데에 네. 그런 데 보면은 박쥐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복을 가져다 준다고 예, 해서. 예, 예.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대나무가 상당히 지금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뭐 다 이제 일일이 다 갈아냈겠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합죽서는 이 대나무 다른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부채 같은 것은 속대로 만드는데 우리 대나무는 우리 부채는 껍질로 만듭니다. 속을 싹 깎아내버리고 껍질끼리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거든요. 아, 그래서 합죽선이군요. 예, 예. 오, 네. 그래서 양쪽 면을 보면은 대나무 껍질끼리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져보면 맨들맨들하고 네. 네, 그게 좋습니다. 견고하고 또 오래 예, 가겠네요. 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부채를 하나 만드는데 뭐 한 600번 손이 간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품이 많이 간다고요? 네, 그러죠. 네. 이게 크게 나눠서 한다고 하면 100, 한 4, 50번 손이 가는데 이게 이제 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한 600번 이상의 손이 간다. 엄청나네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 하나가 이제 크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 정도 부채가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세요? 시간이. 그 정도 한다고 보면 한 이틀? 이틀. 예, 이틀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자루 만듭니다. 네. 예. 이거 작업 가운데는 이 뱃살 만드는 데가 그럼 제일 어렵습니까? 그 공정 살, 가운데. 살을 깎는 작업. 살을 깎는 작업이 상당히 전기하고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색깔 아주 고운 빨간 빛의. 네, 예, 예. 이게 이제 전주한지죠? 네, 전주한지죠. 이제 전주한지인데 염색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이 종이를 좀 구입해서 한번 이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한 다음에 내놔봤더니 선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자기 부채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어 부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빨간 종이를 좀 붙여서 내놓습니다. 일본 부채가 또 화려하고 또 작잖아요. 예, 네, 일본 부채는 네. 대나무 속대로 만들지요. 그것은 속대로 만드는데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은 주로 그 그림으로 위주를 하고 그림을 어느 네. 선생님이 그림에 작품이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 네. 부채를 보면 한국어 부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그림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그 가격 차이를 매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대나무도 그러면은 어디서 구해오나요? 이 대나무도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국산 대나무로 또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대나무죠 이건. 네. 우리 합죽선 만드는 대나무는 왕대라고 그러는데 네. 예, 왕대는 이 원래 춤이 깁니다. 이 마디가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 합죽선 만드는 아주 좋은 그 대나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자생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담양, 구례. 순천, 네. 예, 그쪽에서 많이 조달했었죠. 아, 그쪽에서 직접 예, 구해다가, 예, 예. 네. 어디서는 이제 물론 이제 허름하게 이제 대량 생산해낸 공장에서 그런 부채일 텐데 네. 이게 이제 뱃살하고 종이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아, 그것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만드는 공정에서 네. 전격이 안 만들어졌다. 네, 그 차이입니다. 어떤 걸로 그러면 붙이세요? 접착은? 접착은 이제 그 찹쌀풀, 예, 찹쌀풀로 끓여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 밀가루풀로 해가지고 전에는 밀가루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끓였으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찹쌀을 가서 썼었는데 지금 이제 밀가루풀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또 뭐 그 민어인가요? 아, 예, 그 어교라는 그 것도 또 이제 갈아서 쓰신다고. 부채 그 살 같은 거 붙이고. 또 막 부채 그 이 부채는 모든 게 다 풀로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부채 살도 그 풀로 붙였고 양쪽 갓대 변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풀로 붙여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교하고 아교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어교란 것은 그 민어 불에. 생선. 예, 예. 생선 그 민어 불에. 예, 예. 네. 그 고기를 떴다 가라앉히다 하는 그 불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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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것을 그 사다가 우리가 물에다 넣고 삶으면은 그 풀국이 나옵니다. 아, 네, 예. 네. 그거다고 이제 아교도 그 아교는 그 소 껍질에서 채취해 가지고 기름을 빼고 만드는 것이 풀이 있습니다. 아교 풀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혼합해서 이 살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교의 성질은 좀 강하고 어교의 성질은 약간 유강하면서도 강하게 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참 오늘 합죽선에 대해서도 우리 선자장 김동식 선자장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장식용으로
양반들이 네. 걸고 다녔던 것도 있잖아요. 선추라고 하나요? 예, 선추. 예. 예, 선추에 따라서 이제 조선시대 그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예. 그 선추에 따라서 신분이 또 그 달라지고 또 선추가 길수록 신분이 또 뭐 높으신 분이 갖고 다녔고 이제 그랬다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관이나 또 그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에 지관이라고 보죠. 그 무슨 공부하신 분들이요. 그 선생님 풍수지리 네, 풍수지리 하시는 네. 그 이제 지관들이 갖고 다니는 데는 그 나침반 이제 그걸 달고 다녔고 또 침을 하시는 한의원들은 침통. 이제 그걸 해서 달고 다녔다는 그런 네, 합죽선에 예예 예.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즘 뭐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다 보니까 이제 부채 손부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부채의 판로는 어떨까 시청자나 저나 또 입장에서는 궁금해지거든요.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시중 판매용으로는 별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 네, 그리고 주문 제작 또 시간 있으면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팔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개 이제 이런 전통 공예 장인분들 보면은 경제난을 좀 많이 겪잖아요. 네네. 예, 경제적으로 그동안 힘들으셔서 이 선자장 하는 거를 포기하려고도 수없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좀 그 합죽선 만들어 가지고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이제 저는 이 합죽선을 만들면서도 에 이걸 해가지고 딴 사람은 밥을 먹을 만한 죽이라도 먹고 살지 않는 건가 생각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네.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가 부채 수량을 조금 만들고 잘 만드니까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좀 수량을 많이 빼서 문화재 됐으니까 해야 문화재 되는데. 됐으니까 많이 빼서 먹고 살지 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제 신조가 그렇습니다. 전주 합죽선만은 제가 지키겠다. 어. 예. 그리고 아주 좀 좋게 만들어서 타 지방이나 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아, 우리 한국에 가면은 이 부채를 하나 정도는 예, 사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정성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사는 동안에 좀 어려운 점은 한 때가 딱 있었어요. 네. 어떤 네. 때가요? 그 조금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좀 그 집안이 좀 어려웠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직업도 택해볼까 하고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선배가 그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너 내가 뭐 쉽게 해서 크게는 못 도와줄 망정 금전을 조금 도와줄 테니까 한번 그 일을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 기술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아. 그래서 네. 그 도와준 동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짜 그 선배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0년 가까이 이렇게 예, 예. 합죽선 만들어 오다 보니까 또 중요 무형 문화재 지정받는 또 그런 큰 일까지도 생겼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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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하받을 예. 일도 생겼는데 그러면 60, 70년대 그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가 합죽선 만들 때는 그 당시는 좀 삶이 그래도 윤택했습니까? 괜찮았었나요? 당시에는 그때, 선풍기 에어컨 없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죠. 예. 네. 그때는 뭐, 부채, 지금이야 뭐 숫자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옛날엔 부채 숫자도 조금씩 만들었어요. 뭐 한 5, 600개 정도, 식구들이 다 했어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도, 그 뭐, 부자 소리는 듣고 살았어요. 어. 근데 갈수록 이제 선풍기 에어컨 나오면서. 그러죠, 그러죠. 네. 예, 예. 이게 이제 100%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예, 예. 예. 조선시대 가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합죽선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60년대 만들었던 작품하고 예. 지금 내가 만든 작품 보면은 그때 만든 작품하고 지금 작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치가 조금 더 발달되지 않았는가, 아.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때만 하도 재료 같은 것을 조금 구하기가 좀 그 좁게 쓰고 막 이렇게 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것을 이제 지금 붙이고 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이렇게 소장하려고 그러고 요즘 액자에다가 또 넣어놓기도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작품을 지금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에도 우리 선생님 작품이 또 걸려져 있다면서요? 일본 어디에? 예. 박물관에 있습니까? 예, 제 그 도쿄에 가면은 예. 그 제 부채를 좀 가져간 그 부채 상인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 근데 그분이 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 그 뭐 도쿄 무슨 그 뭐야 백화점에 네. 이제 부채 제 것을 한 석점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죠. 일본 사람들이 또 부채 좋아하잖아요. 예예. 예. 예. 그곳에서 이제 전시도 좀 자주 하고 그런 교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랬는데 좀 우리 한국하고 좀 일본하고 좀 사이가 좀 상당히 안 좋은 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좀 그 교류를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오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예, 예. 이게 좀 부채를 통해서 또 네, 네. 민간 외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채에 관련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전통 공예 장인으로서 네, 네. 다행히 아드님이 전수받기로 했다면서요? 예, 예. 강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러나서? 아니죠. 강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저도 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새끼들도 있고,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니까 좀 어렵죠. 제가 도와주를 못하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아버지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뭐, 부채를 조금 만들더라도,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지 눈에는 좋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일을 배워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히 뭐 한 7, 8년 됐어요. 네, 됐는데 네.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좀 특수한 기술 같은 걸 조금 더 연마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60년 해오신 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죠. 7, 8년 세월이면. 그러죠. 그러죠. 타고나지 않은 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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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채를 만들면서 사실 자녀에게 이 가업을 또 잇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죠. 네. 예, 예. 만들면서 본의 아니게 생긴 어떤 직업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보면 이제 팔뚝을 많이 사용하고. 아, 이렇게. 예, 예. 칼 같은 거. 갈고 예, 하면서요. 예, 예. 뭐 살 깎고 뭐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많이 쓰이거든요. 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같은 어깨. 이쪽에 이제 그 조금 무리를 하니까 좀 아픔이 좀 자주 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상태로 굳어지신 건가요? 불편함은 없으시고 일상에서. 지금도 한 번씩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네. 항상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뭐 앉아서 젊은 사람 보고 이렇게 앉으신 사람 못 앉았을 거예요. 한 번 앉게 돼서 작업 들어가면 몇 시간 정도 앉아 저는 계시길래요? 저는 최 짧게 앉은 것이 2시간 반.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이게 아침 먹고 들어가면 정신 못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매 순간 작업하면서 또 집중하니까. 그러죠, 그러죠. 잘못하면 예. 살 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깎다가. 암만 더 집중을 안 하면은 예. 이 부채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중을 안 하면은 약간 부채의 형태가 좀 잘못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가가 지정한 중요 무형 문화재 우리 선사장 김동식님과 또 합죽선 관련돼서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또 이 합죽선으로는 굉장히 또 이름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선자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면서요. 예예. 예. 네.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그 지금 구도청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전라 가명이 있었고. 네. 지금 뭐 새로 뭐 복원한다 이런 말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안에 선자청이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게 외군군이 조선시대 그 기록을 보면은 부채 장인들한테 그런 게 이제 임금님이 시켜서 그 전라도 시켜서 그 가명한테 그 부채를 얼마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궁으로 좀 보내주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가명에서 네. 부채 장인들한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청을 준다고 볼까? 네. 부채를 네. 얼마씩 만드십시오. 주문 제작이네요. 예,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단오 때가 돌아오면은 그 부채를 갖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 이게 선자청으로 다 모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님 이제 쪽 있는 쪽으로 왕실로 이제 그걸 보내서 단오지선이다 해가지고 참 여름에 그
신하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로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여름에 뭐 생색은 뭐 부채요, 뭐 겨울에 생색은 뭐 책력 달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합죽선이 그만큼 좀 인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한옥마을 많은 관광객들 찾아오고 하는데 하나의 컨텐츠로 전라가명도 또 복원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자청도 또 그 고증에 따라서 복원이 돼서 네네. 우리 이런 합죽선이라든지 태극선 이런 것도 또 전시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또 바람이 생겨보네요. 근데 네. 제가 좀 그 듣기로는 예. 보니까 그게 선자청이란 청은 아직 그게 선정이 안 됐는가 봐요. 이게 그것이 좀 보기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알아볼 일이고요. 네. 제가 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요, 잘 추진이 안 되더라도 선생님께서 만든 또 중요 무형문화재 작품 보고자 하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부채들을 한 대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9월 중에 생각하신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9월 달에 네. 전주 그 한옥마을 안에 있는 전주 부채문화관 거기에서 9월 17일 날 그때 이제 전시 이제 를 시작합니다. 몇 점 정도나 선보이세요? 네, 거기에는 제가 지금 한 20점에서 한 25점 네. 그 정도 지금 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직 네. 뭐 날짜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또 몇 점 더 만드실 계획이신 모양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예. 오늘 선자장 김동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